글쎄, 지금 들어가서 말씀드릴까 하거든. 얘기 듣고 나시면은 당장은 안 보려고 하실지도 모르겠다. 그래, 내가 전화할게. 그래, 문자 보내든가. 연락할게. 그래. 엄마, 마음을 다스려. 어쩌겠어, 이왕 망가진 머리. 어때서 그래? 개성 있어 보이고 내보기엔 좋기만 하구만. 당신 눈 들어가, 그러다가. 언니, 누룽지 좀 해다 드릴까요? 됐어. 그러니까 내가 안 한다고 했잖아. 안 한다고 안 해? 너는 무슨 애가 그렇게 생뚱맞게 갑자기 빠마한다 그래갖고 사람 입꼬를 만들어? 내가 너 예전부터 어이없고 생뚱맞은 건 알았지만 그게 내 머리털까지 뻗칠 줄은 몰랐다 진짜. 죄송해요 어머니. 전 진짜로 어머니한테 잘해드리고 싶은 마음. 아, 누가 잘해달래. 그냥 가만히 있어도 돼. 충분히 잘하고 있어. 그냥 하던 대로 해. 머리 사람 이름인 여자가 얼마나 속상한지 알아요. 알았어. 됐어, 그냥 밥 먹어. 다녀왔습니다. 응, 어제 와라. 저녁을 이제 드세요? 저녁 드셨어요? 아, 예, 지혜주 씨. 드세요. 야, 시원아, 너 일로 좀 와봐. 네가 한번 객관적으로 봐라. 네 어머니 이 머리 집어 어떠냐? 어우, 이가 진짜. 봐요, 애가 아무 말도 못하잖아. 아니, 왜 엄마? 괜찮은데요. 아이 좀 꼬불꼬불하긴 한데 아이 뭐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. 아유 그래, 너도 네 아버지하고 똑같아. 나하고 똑같은 사람은 태양이 하나밖에 없어. 안목이 그렇게 없냐? 그러니까 그런 애들한테 꽂혔지. 뭐? 아니 농담이야 농담. 이 머리 이거 재수가 한 거다. 재수가? 아유 괜찮은데요 엄마. 저 그다지 나쁘지 않아요. 야, 재수 씨, 이 미용실 다니지 얼마 안 됐는데도 이 정도면 훌륭하다. 아, 그래, 훌륭해, 훌륭하다. 훌륭한 걸로 끝내자, 그래. 저 옷 갈아입고 나올게요. 태원이 또 그제 나갔어요? 예, 뭐 좀 사러 나가셨어요. 네. 저 아주머님도 차 한잔 타드릴까요? 아, 저 됐어요. 아, 재수 씨, 이거 저 주시고요. 이제 들어가서 쉬세요. 제가 갖다 드릴게요. 네. 엄마, 아이 머리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. 아유, 됐어. 자꾸 말하면 뭐 하겠어. 저 아버지. 시아나. 너 먼저 말해봐. 나야 아니에요. 엄마 먼저 말씀하세요. 당신부터 말해봐. 별거는 아니고. 너 성량이 몇 시에 오나? 뭐 아무래도 내일 저녁 때쯤 오겠죠 뭐. 머리. 모자를 쓰고 있어야 되나? 금방 자기 입으로 그만 얘기하자고 해놓고서. 걔가 디자이너 아니에요. 안목이 보통이 넘을 텐데. 시아나, 아버지는 너희들 결혼하고 한 1년 같이 살았으면 하신다. 네 생각은 어때? 뭐 아직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해봤는데요. 여보, 시아니는 분가 생각했었나 봐. 아이, 저, 아니에요, 엄마. 그런 건 아니에요. 시아나 아니야. 엄마도 너희들 분가하는 게 더 좋아. 아니, 누가 평생을 같이 살지? 1년만 같이 살자니까. 1년이라도. 아니, 가족이 되려면 그 정도 기간은 같이 살아봐야지.
아니 그 저 정환이 때도 금순이 서울 집으로 데려다 놓으면서 우리 집안에 어? 원칙이라고 내가 큰소리 쳤는데 장남을 그냥 분가시켜? 내 정환이 그때 참 그렇게 보내고 차라리 그때 그 금순이 댕에서 같이 살게 해줄 걸 내가 얼마나 가슴 아팠는지 알아? 갑자기 또 그런 얘기는 꺼내고. 그래요. 그러면 성란이만 별 불만 없으면 한 1년 뭐 같이 살지 뭐. 시환이도 장남이니까 그게 더 편할 거 아니야. 그렇지 시환아? 야, 너 아까 하려던 얘기 있었잖아. 해봐. 아니 갑자기 생각이. 녀석이 벌써부터 그러면 어떡하냐. 그럼 엄마 먼저 얘기해도 돼? 아, 예. 하세요, 엄마. 시환아, 나는 네가 결혼하고 집에 새 식구 들어온다 그래서 너무너무 좋아. 고맙고. 그래, 내가 이 얘기는 오늘만 할게. 정환이 그렇게 떠나고 아버지하고 나 너무너무 마음이 허전했고 뭐라고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쓸쓸했고 태환이도 너도 그건 모를 거야. 이건 같은 자식을 품은 부부만 알아. 너 모르지? 정환이 그렇게 떠나고 아버지가 엄마한테 더 잘해주시는 거. 전에 언제 뭐 아버지가 엄마한테 그렇게 살갑게 다정하게 해준 적 있니? 날마다 큰 소리만 치시고 내리 누르기만 하고. 맞지? 당신 그랬죠? 그냥 할 얘기만 짧게 해. 그냥 그렇다는 얘기지 뭐. 근데 그렇게 허전했던 자리에 새 식구가 들어온다 그래서 너무너무 좋고 우리한테 한 번도 실망시켜준 적 없는 자랑스러운 우리 장남이 더할 수 없는 좋은 여자 골라서 장가 간다니까 너무너무 좋고 고맙고 기쁘고 그래. 시환아, 나는 어떤 때 너 이렇게 보면서 내가 정말 저 아들을 낳았을까 그런 생각이 있다. 고마워, 노시환. 우리 장남. 주무세요. 왜? 아주원님 내일 구언니 인사 온다는 얘기 못 들었어요? 들었어. 그래서요 우리 내일 구언니한테 사과하러 가요. 그날 그렇게 헤어졌는데 내일 인사하러 왔을 때 마주치면 무지하게 불편하고 껄끄러울 것 같아요. 아주원님은 안 그래요? 아니 그렇다고 뭐 굳이 거기까지 찾아서 사과를 해. 그리고 나는 사과할 마음도 없어. 사과를 해도 마음에서 우러나야지. 우리가 분명히 잘못하긴 했잖아요. 요즘 심심찮게 머리를 풀고 다닌다. 이거야? 좀 전에 머리 감아서 그런 건데? 정신 사나워. 풀에 치지 말고 묶고 다녀.